안녕하세요. 권양아 원장입니다. 유두 상처가 난 엄마들 너무 아프죠. 나는 유두에 상처가 나서 가끔 피도 맺히고 막 수포도 생기는데 아기는 그 사정을 전혀 봐주지 않고 열심히 막 빨아요. 아기는 먹여야겠고 정말 온몸이 찌릿한 이막 너무 극도의 이 고통, 생사를 막 뜯어먹는 것 같은 표현이 너무 그런가? 막 그런 하여튼 그런 아픈 유두 상처 원인을 좀 알고 해결을 해야 되겠죠. 출산을 하고 우리가 이제 아기한테 젖을 물리게 되면요. 첫 주에는 좀 상처가 날수 있어요. 왜냐면 엄마도 미숙하고 우리 아기 같은 경우에도 아직 아주 그 작은 입으로 이렇게 빨기 때문에 좀 상처가 날수 있어요. 저도 저희 새 아이를 낳아서 처음에 이제 수유를 할 때는요. 첫 1주는 저도 유두 상처를 겪었어요. 그러니까 유두 상처는 출산 첫 주에는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2주차가 지나고 나면은요, 이제 수유가 익숙해져야 돼요. 근데 계속해서 유두 상처가 난다면 특별한 원인이 있는 거고 잘못된 자세나 어떤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반드시 개선해 주시지 않으면 아기가 태어나고 한 달이 되었는데도 이 아직도 유두 상처에 시달리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유두 상처는 첫 주에는 생길 수 있지만 두 번째 주보다는 웬만하면 상처가 나아가면서 엄마가 수유를 할수 있고 2주가 거의 지나고 나면 더 이상은 유두 상처가 발생하지 않아야 나의 수유 자세나 내 먹는 거에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유두 상처는 왜 생기는 걸까요? 아기의 입안 깊숙이 엄마의 유두와 유륜을 물리지 못해서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미숙할 때는 막 연습하는 단계에서는 이제 그럴 수가 있어요. 제가 앞으로 몇 개의 동영상에 걸쳐서 유두 상처, 유두 균열, 이런 것들을 엄마들한테 아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몇개 이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오늘은 우선 유두 상처부터 치료하는 것을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엄마들 유두 상처 이렇게 내버려 두면 저절로 낫겠지 이렇게 많이 생각하시는데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유두 상처가 점점점 심해지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자, 유두에다가 비땡텐, 그 연고를 자꾸 바르시거나 라땡린, 요런 크림을 자꾸 바르시면서 이렇게 낫겠지 하면서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 제품들은 코팅제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약간 피부가 붉어졌을 때, 그러니까 우리 아기들 엉덩이 발진도요, 피부가 까질 만큼 이렇게 나오는 거 말고, 약간 벌개졌을 때 그런 제품을 발라주면 코팅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그 피부의 그 상처 안에, 안 좋은 것들이 들어가지 않아서 상처를 크게 유발하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 쓰는 거는 좋아요. 근데 이미 유두가 피가 한번 났거나 뜯어졌거나 상처가 심한 상태에서는요, 그 제품은 사실 맞지가 않아요. 약간 붉어졌을 때, 피부가 약간 이렇게 쓸려가지고 그 정도의 상처일 때는 그 제품이 맞아요. 하지만 이미 심한 상처에서는 안 맞는다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선 우리가 수유를 할 때는 습관이 중요해요. 습관. 아기가 이제 젖을 빠는 동안 좀 아프죠. 아픈데 다 먹고 나면은요. 유두 근처가 이렇게 붉어지고 좀 화끈거리고 또 어때요? 막어좀 습하게 관리되고 아기 침이 묻어 있고 엄마의 모유도 막 묻어 있어요. 이거를 바로 이렇게 브레이저를 딱 덮거나 수유패드로 바로 덮으시면 그 습한 기운이 남아서 피부를 뿔케 해요. 피부가 굉장히 습하고 뿔코 또 어때요? 영양분은 풍부하죠. 모유가 막 묻어 있고 막 그러면 이 피부가 더안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수영장에 가서 수영을 계속 하다 보면 손이 막 불어서 쪼글쪼글해지죠. 그러면 이 손이 상처가 더잘날수 있는 피부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로 유두를 관리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아프잖아요. 진짜 아프죠.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계속 덮으면 안 돼요. 아기한테 젖을 물리고 나서, 다 물리고 나서 5분은 꺼내놓고 말리세요.
네, 꺼내놓고 말리셔야 돼요. 근데 또 항상 물로 닦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물로 닦을 필요는 없어요. 네, 그냥 하루에 한번 샤워하고 저녁에 뭐 한번 정도 미지근한 물에 닦아주시면 되는 거고, 이거를 매번 물로 닦거나 매번 티슈로 닦거나 또 애기 입에 들어간다고 구강청결 티슈로 막 닦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절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엄마 임신하고 출산하고의 유두에 약간 변화를 느껴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민감하신 분들은요, 유두를 이렇게 보면, 어머, 유두랑 유전이 약간 번들거려. 이게 느껴질 거예요. 왜 번들거려? 왜 번들거릴까요? 약간, 뭐 약간 이제 그전에 좀 되게 건조했는데, 약간 뭔가 이렇게 반질반질 거리는 느낌이 난단 말이야. 근데 그게 뭐냐면, 네, 윤활유가 나오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윤활유가 나와서, 자동적으로 산도를 맞춰줘요. pH를 맞춰줘요. 그래서 엄마가 이걸 과도하게 쓰시면 오히려 pH가 해쳐져. 그래서 자동으로 항균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이거를 말려주고, 내 스스로 작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렇게 해주면 훨씬 더 유두 관리에 좋습니다. 자, 이제 유두 상처가 이미 있는 분들, 주목하세요. 자, 유두상처가 이미 있는 분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시냐면, 우선 젖을 물려요. 젖을 물리고, 이제 애기가 다 먹고 나거든. 유두를 뺄 때도, 네, 그냥 빼면 안 돼요. 항상 엄마가 가슴을 살짝 눌러서 아기 입꼬리에 손가락을 살짝 넣어서 이렇게 빼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아기 입꼬리에 손가락을 살짝 넣어서 입을 벌려줘요. 그렇게 해서 빼세요. 그냥 쭉 잡아 빼면 유두가 뜯어집니다. 네, 그래서 가슴을 살짝 눌러서 아기 입꼬리에 손가락을 살짝 넣어서 뿅 빼면 돼요. 네, 아셨죠? 그렇게 빼주세요. 네, 그렇게 뺀 다음에 엄마는 여기를 5분 동안 말리는 거예요. 네, 말려요. 공기죽에 말려요. 통풍이 돼야 돼요. 네, 무슨 약이나 연고 같은 거 자꾸 바르지 마시고 우선 통풍을 시키세요. 통풍을 시키고 옷에 덮지 마세요. 자, 브레이저를 안 하시는 분들은 옷을 그냥 이렇게 덮고 계시는데, 유두가 여기 쓸려. 옷에 막 쓸려. 너무 아파요. 그래서 옷에 쓸리지 않게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해서, 우리가 좀 웃기지만, 네, 종이컵. 네, 제가 사진 자료에 이따 보여드릴게요. 종이컵을 바닥면을 이렇게 잘라요. 네, 예.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붙여. 이렇게 붙여가지고, 네, 하는 거예요. 네, 제가 자세한 설명 지금 보여드릴게요. 급히 마트 갔다 와서 이거 자 이거 3M 네 요런 반창고 있죠. 다행히 사무실 앞에 약국 있어갖고 네 요거 집에 하나씩은 다 있을 거예요. 그렇죠? 준비물 요거 그다음에 또 하나는 종이컵. 네자 종이컵 이렇게 있어요. 그죠? 이 종이컵을 잘라. 어떻게 잘라? 요렇게 자. 유두가 짧은 분들은 좀더 짧게 잘라도 돼요. 이렇게. 근데 유두가 좀 길고, 이렇게 유두가 산 모양인 분들은 약간 이렇게 좀 길게 잘라. 알았죠? 이렇게 길게 자르면 어떻게 돼요? 뽕. 뚫렸. 네,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어떻게 하냐. 여기 우리 이쁜 입 닿는 부분 있죠? 입 닿는 부분에다가 이 반창고를 붙이는 거야. 반창고를. 이렇게 해서. 종이로 이렇게 뜯어지, 손으로 뜯어지잖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붙여놓고, 이렇게. 이렇게 붙여놔요, 이렇게. 이렇게 붙여놓고, 이거 한세 군데만 붙여놔요. 뭐두 군데도 돼요. 이렇게 붙이고. 근데 참 이걸 붙이려고 그러면, 남편들 앞에서 좀 민망하긴 한데. 그래도 유두 상처가 너무 아프니까 해야지, 뭐 어떡해. 자, 요렇게. 요렇게 세 개를. 세 개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이렇게 만들었잖아.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느냐? 브레이저 하지 마요. 너무 유두상처 심할 때 브레이저 하지 마요. 하지 말고 요거를 자, 어떻게? 이렇게 붙여놓는 거야, 이렇게. 웃긴가? 너무 웃긴가? 이렇게 붙여놔. 붙여놓고 박스티를 그냥 위에 입어요. 그럼 이제 유두가 절대 옷에 안 쓸려. 상처는 뭐에 쓸리면 낫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요렇게 해놓는 거야. 이렇게 해놓고 박스를 딱 입는 거야. 알았죠? 박스를 딱 입어. 자, 내가 옷속에다 한번 해봐야지. 좀 웃기다. 그치? 좀 웃기지만, 이렇게 해놓으면 전혀 쓸리지 않는다는 거. 그럼 이제 젖이 많이 새는 분들은 어떡할 거야? 젖이 많이 새는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유두가 너무 유두에서 막 모유가 막 뚝뚝뚝뚝 떨어지는 분들. 떨어지는 분들은 제가 또 팁을 드릴게요. 제가 그게 없어서 지금 수유 패드가 하나 있으면 좋은데 수유 패드가 없어서 제가 여기 종이를 오려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제 수유 패드 같이 이제 동그라미를 오릴게요. 수유 패드 하나를 좀 가지고 올 걸. 내가 이제 애 키운 지가 오래돼 갖고 없어 없어. 자, 이게 이제 수유 패드야. 조금 큰가? 약간 작은데. 실제 수유 패드 사이즈로 이렇게 한번 오려볼게요. 이제 수유 패드야. 그럼 이제 여기가 이제 찍찍이가 붙어 있는 쪽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제가 찍찍이가 붙어 있는 쪽을 표시를 해서 엄마를 좀 시각적인 효과를 좀 줄게. 찍찍이가 이제 이렇게 붙어 있는 쪽이야. 그럼 이렇게 붙어 있는 쪽 어떻게? 찍찍이 하나만 떼. 하나만 떼서, 자, 이렇게 말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넣어서 여기다 딱 붙여. 여기다 딱 붙이는 거, 여기다. 이렇게. 하나만. 한 부분만 이렇게 딱 붙여요. 이렇게. 자, 입쪽에다가 이렇게. 딱 붙였지. 그럼 여기를, 자, 어떻게? 이렇게 내려줘. 이렇게 내려요. 내리면 어떻게 여기도 저기 흡수하는 층이 있고 여기 안에도 흡수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요 상태로 해서 네. 요렇게 붙이는 거야, 엄마. 가슴에다가. 요렇게. 여기 밑에 이렇게 내려 있죠. 메롱. 메롱 돼 있죠. 요렇게. 자, 요렇게 붙이면 엄마 어떻게 되겠지? 이게 좀 종이라 그런데 준비물이 너무 미흡해서 죄송해요. 여기도 뚝뚝뚝뚝 떨어지고 또 많이 떨어지면 여기 밑에까지 흡수가 돼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해서 좀 덮어 두세요. 그리고 아우, 내가 낮에는 부모님하고 같이 살아서 이거 좀 민망해서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밤에 주무실 때라도 이걸 하고 박스티를 덮고 주무시잖아요? 그럼 이거 충분히 유두가 3, 4일이면 나. 3, 4일이면 나요. 아주 극심한 상처가 아닌 이상은 3, 4일이면 나요. 물론 우리가 올바른 젖물리기가 안 돼가지고 빈번하게 상처가 계속 나는 분들은 올바른 젖물리기를 제대로 배워야 돼요. 그래야 상처가 안 나거든요? 예, 그런데 우선은 기존 상처가 심해지진 않는데 낫지 않는 분들은 이 방법을 쓰시면 금방 괜찮아져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아기가 젖을 물다가 어느 순간 이가 약간 나서 혹은 잇몸으로 앙 이렇게 깨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잠깐 상처가 났을 때도 이 방법이 되게 좋아요. 네. 그리고 상처가 너무 심한 분들은 이제 소아과 가시면 항생연고 처방해 주세요. 뭐 베아로반, 에스로반 이런 거 처방해 주세요. 그럼 그거를 면봉에다가 아주 조금 발라서 아주 살짝 허옇게 바르면 오히려 안 나요. 아주 살짝 발라서 하루에 한 두세 번 정도만 발라주고 요거를 이렇게 사용하시면 쓸리지 않고 통풍이 되기 때문에 금방 낫습니다. 금방 나아요. 그래서 엄마들 유두상처 너무 고통스러워하지 마시고 이렇게 해결하셔가지고 네, 즐거운 모유 수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제가 이제 엄마들한테 요거를 이제 하라고 이제 말씀을 몇번 드렸더니 이제 요거를 해보시면서 어머 선생님 근데 이거 하니까 아기를 안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당연하지 앞에 이렇게 두 개나 이렇게 붙어있는데 아기 안기가 힘들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기 안을 때는 잠깐 뗐다가 네. 아기가 잘잘 때만 우선 착용을 하셔도 엄마들 많이 효과 보실 거예요.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출산 초에는 상처가 좀날수 있어요. 그때도 이 방법을 쓰시면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상처가 계속 심해지는 경우에는, 아, 내가 뭔가 젖물리기 자세나 수유 자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그거는 어디서든 제대로 배우셔야 돼요. 네, 그리고 상처가 심해지진 않는데 꾸준히 가시는 분들은 아, 내가 빨리 이렇게 공기통하게 해서 치료를 하면 금방 낫는다는 걸 아셔서 네, 그거 요렇게 해서 네, 하시고 상처가 정말 피나 이렇게 맺혀 있는 분들은 소아과 가셔서 보여주시고 항생연고 처방 받아서 살짝 바르시고요. 아기 먹이기 전에는 미지근한 물로 다 그냥 바로 닦아주셔서 그리고 아기 물리시면 되시는데 하루에 한 두세 번만 발라주시면 되세요. 이 상처가 이미 나신 분들 잘 한번 이제 수유할 때 보세요. 유두에 아기 혀가 느껴지는 건 이미 잘못된 젖물리기예요. 유두에는 아기 혀가 느껴지면 안 돼요. 네. 제가 이제 올바른 젖물리기를 이제 코칭을 하다 보면은 제가 이렇게 젖을 탁 물려주면 엄마들이, 어머, 선생님, 하나도 안 아파요. 이거는 물론이고 또, 어머, 선생님, 유두에 느낌이 하나도 안 나요. 이거 빨고 있는 거 맞아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유두에 이미 혀가 깔딱깔딱깔딱 되는 느낌이 단다.
그러면 이미 올바른 정물리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엄마들 자기의 수유 자세나 이런 것들 한번 점검해 보시고 우선 상처 치유하시고 저는 다음 동영상에서 또 어떻게 내 자세를 바꿔야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우리 엄마들 마음에 가득하기를 바래요. 네, 제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좋은 분이어서 제가 엄마들한테 축복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말씀이니까 싫어요 좀 그만 누르세요. 네, 감사합니다.